3일간 함께한 우리의 행복한 추억입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마무리 지어주십시오. 제20일의 옥천 불멍축제 금요일로 힘찬 개막식을 진행이 됐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옥천 국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수고 덕분에 3일 동안 행사가 정말 성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감사의 의미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간인데요.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인 옥천군 부구수님께서 무대로 올라오셔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21회 옥천 모묘축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 부구수 김수인입니다. 제21회 모목축제가 제4년 만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땀과 눈물로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신 옥천 모목 가족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추진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21회 옥천 모목축제는 3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마무리되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무목산업의 중심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가수협회와 함께하는 전국민 희망콘서트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콘서트처럼 희망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참석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인 옥천군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참 선두에 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만들고 또 행사장에서 모든 것들 신경 쓰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씨 축제 추진 위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원래 예정 없던 얘기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 마이크를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이혼해서 태어나고 여태까지 자라온 동네거든요. 제가 이제 57년 동안 여기서 잠시 직장생활 하면서 잠시 나갔다가 여기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57년째 여기서 이제 묵고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지역이 이곳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차력이 나왔던 그 산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모든 추억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이 장소거든요. 이 뜻깊은 장소에서 이런 묘목과 관련해서 이런 큰 축제를 하게 되다 보니 저도 추억이 많이 이렇게 담겨있는 곳이고 어쨌든 우리 예방하신 분들이 많은 추억을 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제 폐회선언 해주셔야 되고요. 자,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축제 추진 위원회 분들 곳곳에 계신데요. 정말 3일 동안 고생 많았다고 덕분에 행복했다고 앞으로도 옥천 많이 방문하겠다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김영식 축제추진위원장님의 폐막선언이 있겠습니다. 제21회 묘목축제 폐회를 선언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옥천 묘목 제21회 옥천 묘목축제 폐막이 선언됐습니다. 고맙습니다.